내려앉은 서리로 초목이 얼어붙은 한겨울, 문을 활짝 열어놓은 집안. 못 나와. 수혜자매가 벽 앞에 모여 앉아 있는데 그때 벽에 뚫린 구멍 안에서 새하얀 엿가락이 나오기 시작한다. 엿이 엉켜붙지 않도록 줄 맞춰 세워놓는 아이들. 엿을 붙이기 위한 작업 중이다. 엿 만들기 7년 차인 마지는 여유만만. 13살이 된 둘째도 한몫 거드는데 아직 기술자 대열에 끼지 못한 셋째는 견학 중이다. 얘 이거 자꾸 끊겨. 할머니! 할머니! 여섯 개도 끊겨요. 됐어. 여섯 개도 끊겨요. 아니 너무 따뜻한 거 끊어봐. 어째 여시 어째서? 여시 막 추지니까 지금. 얼른 가자. 여시 어때? 연만 좋구만. 어서 해. 26년째 전통 한가와 쌀엿을 만들어 오고 있는 박사골의 엿박사 정순자 씨. 7년 전 가업을 잇기 위해 귀향한 아들 신진명 씨도 마을 주민들과 함께 어머니의 일을 돕고 있다. 습기가 찰 만큼 더운 방 안에서 엿을 만드는 순자 씨. 잠시 후 벽에 난 구멍을 통해 엿을 내보내는데 온도 차이. 이 구멍을 이제 뚫고 나가면서 온도 차이가 나갔고 여기는 따숩고 바깥은 차갑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랑말랑이 고무 같고 나가면은 딱딱한 차들이 되고 그래요. 초여름 기온인 26도에 맞춰진 방안 온도. 쉼 없이 물을 끓이며 습도를 올린 채 순자 씨 연 늘리는 작업을 반복한다. 이건 이제 바람 넣는 과정. 연어라고. 먹으면 연어라고. 순자 씨는 노련한 감각으로 적당히 바람이 들어갔다 싶을 때쯤 엿을 차가운 방 밖으로 내보낸다. 엉키거나 휘지 않도록 재빨리 모양을 잡아 엿을 굳히는 손녀들. 굳은 엿을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는 것은 며느리 이매미 씨의 몫이다. 바람이 들어간 엿은 잘라보면 단면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데 이 구멍이 있어야 엿이 바삭거린다. 됐어. 철을 맞아 바쁜 일손을 돕는 손녀들. 이거 누가 했어? 이렇게 나온 거라니까. 오케이. 네가 못해서 그렇게 잘려 나오는 거야. 아, 똑똑한 척 하지 마. 내 고기가 잘났다고 뭐라. 아니야. 너보단 잘났어. 휘어버린 엿 때문에 옥신각신하는 손녀들. 타박을 받은 둘째는 마음이 단단히 상했다. 아웅다웅하는 손녀들의 목소리를 들은 순자 씨 중재에 나서는데. 아니야. 그거는 할머니가 잘못해서 그래. 할머니가 잘못해서. 이걸로 그냥 탁 그냥 막. 할머니가 편들어주자 마음이 풀린 둘째. 의기양양하던 첫째는 머쓱해지는데. 너는 4년 차이야. 얘는 초등학생이야. 너는 중학생이야.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동생을 사랑할 줄을 모르고. 아들아, 밖에 에어컨 틀었어? 엿이 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낮은 온도에서 재빨리 굳히는 것이 상책. 결국 한겨울에 에어컨까지 가동시킨다. 온도를 야들이 감기를 끝내주기 잘해요. 감기를. 더운지 추운지 습한지를. 이게 딱 삼박자가 맞아야 입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엿이 나와요. 이게 엿이라고 합니다, 엿이.